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뉴스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 시리즈 비디오를 좋아하고 공유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배우 김정현이 서지혜와 열애설에 이어 소속사 오인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 휩싸였다. 8일 한 매체는 서지혜와 김종현이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마음을 키워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보도했다. 서지혜가 6세 연하인 김종현을 세심하면서도 적극적인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부인에도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1년간 비밀 연애를 해왔다는 보도가 또 다시 나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10여 분 거리 아파트에 사는 두 사람이 각자의 집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또 서울 근교에서 자주 만나왔다는 시선도 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창고 측은 두 사람이 워낙 친한 누나, 동생 사이이다. 특히 가까이 살고 있어 편하게 자주 만난다고 말했다. 열애설도 김종현이 현재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만료돼 문화창고로 옮기려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개인적인 상담을 위해 만난 데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ON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김종현과 전속계약 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내며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지혜 소속사 문화창고 측은 김정현과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친분은 있지만 연인 사이는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두 사람의 비밀 데이트 사진을 공개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문화창고는 이 매체에 김정현이 고대 후예이다. 이적 문제로 서지혜와 상담했다. 코로나라 집에서 만나 의논했다고 해명했다고 했다. 김정현이 5월 ON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되는 가운데 서지혜의 소속사인 문화창고와 계약을 긍정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ON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에 김정현의 전속 계약과 국가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정현은 문화창고와 전속 계약을 논의하기 위해 접촉했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된 것. 김정현은 전속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ON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정현이 건강상의 문제로 MBC 드라마 시간에서 돌연하차함에 따라 활동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해 전속 계약 만료 기간이 11개월 남았다는 입장이다. 연매협 사무국은 이 사안에 대해 확인 검토할 예정이다. 정식으로 분쟁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 후 상벌위 조정윤리위원회 회부가 결정된다. 한편 김정현은 2019년 12월 방송된 TVN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연예계에 복귀했다. 이후 김정현은 TVN 철인 왕후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왔다. 배우 서지혜와의 열애설에 이어 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기간 분쟁까지 배우 김정현을 향한 잡음과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정현의 소속사인 엔터테인먼트는 김정현과의 계약 기간 갈등과 관련한 문제로 한국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이하 연매연 측의 조정 신청을 의뢰한 상황이다. 김정현의 현 소속사 오인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일 오후 김정현과 5월이 계약서상으로 종료이긴 하나 2018년 시간에서 돌연하차하면서 발생한 공백기가 있어서 내년 중순까지 계약 기간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정현이 지난 2018년 건강상의 이유로 드라마 시간에서 돌연하차할 당시 현 소속사 ON 엔터테인먼트의 대표가 해당 사건 수습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의 전속 계약 갈등 문제는 이날 오전 김정현과 서지혜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이에 서지혜 측이 사실무근임을 해명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한 매체에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열애 중인 소식을 보도하자 서지혜의 소속사인 문화창고는 먼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다른 매체가 두 사람이 1년째 집에서 비밀 데이트를 해왔음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자 문화창고가 이에 재차 해명하는 과정에서 김정현의 전속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문화창고 측은 앞서 말했듯 김정현, 서지혜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다. 절대 아니다.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또는 누나, 동생 사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김정현이 최근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를 친한 서지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코로나19 시국이라 외부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하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아는 서재혜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다. 두 사람은 절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 누나, 동생 사이라고 해명했다. 현 소속 배우의 이적 및 계약 관련 소식들을 보도를 통해 접한 ON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와 관련해 연매협회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김종현이 시간에서 중도 하차할 당시 및 이 드라마 제작 발표회 때 불거진 과거 태도 논란도 함께 조명되고 있다. 김종현은 지난 2018년 7월 드라마 시간 제작 발표회에서 태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제작 발표회 당시 여주인공 역을 맡은 서연이 팔짱을 끼려 하자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무표정을 유지해 의아함을 자아냈다. 이에 기분이 좋지 않은 거냐는 질문이 받자 촬영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모든 삶을 천수호처럼 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한 김종현의 발언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무례했다는 태도 지적들이 이어졌고 당시 소속사 ON 엔터테인먼트는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시한부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컨디션 조절이 힘들어 의도치 않게 실수했다며 공식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후 약 한 달 뒤 김정현이 건강상의 이유로 시간에서 중도 하차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ON 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 작품의 누가 되고 싶지 않다는 본인의 의지로 치료를 병행하며 촬영에 임해왔다며 최근 심적, 체력적인 휴식이 필요하다는 담당의 진단에 따라 제작진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